불과 10여 일 전에 매서운 한파가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요즘 봄 기운을 물씬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봄꽃이 꽃망울을 터뜨리더니 겨울잠에서 깬 우리 고유종 제주 도롱뇽이 KCTV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네, 곳곳에서 도롱뇽의 산란도 확인됐습니다. 김경임, 김용민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제주시 애월읍 중산간 일대입니다. 겨울잠에서 깨어난 도롱뇽이 바위 사이로 고개를 내밉니다. 이끼가 낀 바위 위를 작은 발로 재빠르게 기어갑니다. 우리나라 고유종인 제주 도롱뇽입니다. 유난히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기온이 오르면서 알을 낳기 위해 잠시 일어난 겁니다. 잠에서 깬 도롱뇽들은 발장구를 치며 신나게 물속을 누빕니다. 인근에서는 도롱뇽의 산란이 확인됩니다. 물속 바위 주위로 길게 돌돌 말려 있는 투명한 주머니. 안에는 동그란 알들이 가득합니다. 암컷 도롱뇽은 한 번에 많게는 150개가량의 알을 낳는데 수컷이 그 위에 체액을 뿌려 수정이 이루어집니다. 흐르는 물에 알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바위나 나뭇가지에 알주머니를 붙여두는 게 특징입니다. 일반적으로 추위가 풀리는 2월부터 4월 사이 알을 낳는데 고도가 낮은 경우 기온이 일찍 올라 1월부터 산란이 확인되기도 합니다. 보름 정도 된 것도 있고 일주일쯤 된 것도 있고요. 처음에는 알주머니가 이렇게 쭈글쭈글 하거든요. 쭈글쭈글 하다가 나중에 우물질이 물을 머금으면 이런 식으로 팽팽해지죠. 환경 변화에 민감해 우리나라 기후 변화 지표종으로 알려진 도롱뇽. 하지만 최근에는 개발 등으로 산란지가 파괴되면서 점차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물웅덩이만 있어도 뭐 개구리류든 도롱뇽류든 산란을 했거든요. 과수원 조성한다든지 건물, 도로 이런 것들 건축하고 건설하면서 많이 메꿔지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산란 장소가 많이 줄었죠. 유난히 추운 겨울의 끝자락에 접어든 제주. 겨울잠에서 깬 도롱뇽이 포착되면서 성큼 다가오는 봄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